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나오고 싶어 하고 쭉 가도 돼. 괜찮아요. 몇 년생이에요? 88년생이에요. 음력 생일 어떻게 되세요? 2월 24일이요. 본인만 먼저 놓고 볼까요? 네? 본인이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뭐 이제 가게, 가게랑 저 일하는 가게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지금 하고 계시는 가게랑 뭐 저희 신랑 뭐 이런 거. 가게 이전할 생각 있어요? 계속 뭔가 조금 뭔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지금 사실 뭐 돈이나 이런 여력도 없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내년 내후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이 뭐예요 본인? 김이요. 어디 김씨예요? 안동 김이요. 신랑이 몇 년생이에요? 92년생이요. 오, 좋다. 아무 아니에요. 생일이 언제예요? 11월 17일이요. 음력인가요? 네네. 양력이 2월 12니, 12월 12니까 맞죠? 제가 한번 일단 찾아보고는 왔는데. 92년생이라면서 남자가? 지금 28이면 92 맞죠? 어, 맞아요. 네. 28. 생일이? 제가 12월? 양력으로 12월 10. 양력으로 12월 10날이에요? 네네네. 그럼 11월 17일. 맞죠? 네, 맞아요. 애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가질 생각은 있는 거죠? 네, 있긴 있어요. 성이 어떻게 돼요? 정이요. 정씨? 어디 정씨예요? 어디 정씨인지를 몰라요. 일단은 이렇게 두 번. 그냥 직장 다니나요? 네, 지금 직장 다니고 지금?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들어간 데가? 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결혼한 지가 좀 됐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그 전에 같이 살았어요. 아니요, 선거는 아닌데 좀 4년 정도 연애하다가 연애를 오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거리이다 보니까 한 번 만나고 막 2, 3일씩도 있고 이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네. 지금 내가 왜 가게를 먼저 움직일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봤냐면 네. 이상하게 작년부터 좀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네. 가게 자리가 들썩들썩한 것 같고 지금 있는 자리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권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상하게 여기에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안 비치는 게 좀 있어요. 네. 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하는 일이 좀 단골도 좀 많고 이러면은 네. 좀 더 잘 돌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조금 걸리고 지금 있는 자리가 작년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이걸 이쪽에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자리를 움직이고 간다 그래도 사실상 지금 딱히 땡기거나 뭐 이런 네. 것도 없고 맞아요. 올해보다는 내년 후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9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네. 길어야 1년? 지금 앞으로 길어야 네네. 1년이 지금 미쳐지고 내년 초에 잘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뭘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이래서 내후년은 일단 저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후년까지는 안 가요. 그래요? 아무리 봐도 내후년까지는 안 가요. 내년 중 만약에 여기서 계속 눌러 있어서 내년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네. 내후년도 지나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니면 내년 언제쯤이... 길어야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정말 길어야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여름 전에 움직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름 전에 느닷없이 움직이실 것 같아. 근데 움직인다고 해도 뭐 갑자기 뭐 엄청 멀리 뭐 이렇게 움직이실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동네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어디가... 내년에 방향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서 옆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주변에서는 자리가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지금 하는 거는 뭔가 샵 안에 해서 이제 그냥 샵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본인 걸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돈 없는데 어떻게 본인 걸 하실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해요. 때가 되면은 참 말도 안 되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 지금 있는 거에서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생길 거예요. 왜? 거기서는 지금 있는 자리가 나빠서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뜨라고 해놨으니까 거기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움직여서 정말 작게라도 정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내 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많이 돌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고 있으면은 아 마이너스 안 나서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달이 솔직히 더 많고 또 어쩔 때는 조금 벌었는데 지난달 거 메꾸면은 또 없고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돈을 손에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정말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거는 안 까먹으니까 또 다행인 거야. 크게 까먹고 하는 거는 없으니까 네. 그게 지금 다행인 거고 내년에는 작게라도 내 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운 들어오네. 제가 이 집도 사실은 지금 내 후년에 가고 싶은데 뭔가 지금 돈이 돌지가 않다 보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집을 선택하든지 뭐 이제 뭐 가게를 옮기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뭐가 더 맞는 건가. 근데 지금 사실 있는 집도 이제 세를 주고 살다 보니까 좀 이제 그걸 줄여야 그렇죠. 돈이 되잖아요. 아, 근데 가게에서 돈을 벌어서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갖고 나중에 이렇게 이사할 때 좀 더 이렇게 집을 좀 좋은 데 가야 되나. 뭐가 맞을까 계속. 집은 네. 내가 볼 때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건 집보다는 가게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먼저 볼 때는 네네. 가게가 먼저 움직이고 집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더 운은 갈까요? 운은 들어와요. 아, 걱정하지 마요. 참 진짜 잘 될까요? 운은 들어오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어른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진짜 간단하다. 어? 네. 조상님한테 잘 대우하고 살아라 잘 살고 싶으면 이 얘기 하잖아요. 우스운 소리는 아니에요. 네네. 본인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도 공출 세요. 공출이 세다는 거는 많이 빌었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네, 공출 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빌고서 내려왔었던 집안인데 뭔들 못하겠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내 운세가 없을 땐 납작 엎드려 있다가 내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털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아, 오늘 오셨던 손님들이 정말 다들 힘든 시기도 겪고 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운이 없는 손님들이 오신 거는 아니거든. 근데 본인도 운은 있어. 분명하게 네. 운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시원한 운세를 들고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인이 운 들어왔었을 때 결혼했잖아. 본인이 운 들어왔을 때 운 들어왔을 때 결혼했잖아. 그것도 내 운이고 내가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잘했어.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 대주님보다는 본인 운이 더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대주님은 좀 많이 답답할 거야. 사실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해더라도 답답할 거야. 힘들 거라고. 모든 직장 생활이 다 똑같고 모든 이제 뭐 장사를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다들 힘든 거는 사실인데 이 대주님은 지금 너무 억압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 거거든. 답답하고 지금 일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오래 일하라고 두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오래 있어도 어차피 3년 정도 뒤에는 분명하게 움직여요. 여기서 계속 가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사실은 좀 저는 좀 돈 모아서 나중에 뭐 가게를 하라고 하든지 좀 그렇고 아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약간 제가 컨트롤 한 하에 약간 바지 사장식으로 앉혀놓고 좀 관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군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에는 사실상 좀 힘들어요. 이분은. 운세가. 아,
그리고 네. 들고 있는 사주가 사업을 하라는 사주는 아니에요. 힘들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을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응? 왜 젊었을 때부터 무조건 사업한다고 돈 버나? 아니거든. 잘못 사업 시작할 때가는 정말 쫄딱 망하기 딱 좋아요. 그쵸? 이분은 직장 생활 하는데 지금 있는 직장 생활보다는 옮겨서 가시는 게 더 나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움직인다라고 해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그래서 3년, 길면은 3년 있으시다가 움직여서 다른 데를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 전문직이라든가 약간 이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 뭔가 자기 본인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본인도 이제 자꾸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옆에서 뭐라 하면 또 스트레스니까 알아보긴 알아본 것 같은데 뭔가 칵 이렇게 저도 마음에 들지가 않고 항상 근데 이제 뭐를 해야지 도대체 얘가 밥벌이를 하고 제대로 살아. 밥벌이는 해요. 근데 뭔가 자기가 만족을 해야 또 붙어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답답한 걸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인데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네. 나는 그런 원래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아, 네네. 답답하니까 오는 거고 궁금하니까 오는 거 물어보는 거 당연히 답해주는 게 맞으니까. 네네. 이분 혹시 손재주는 없어요? 손재주는 그래도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건 잘하는 원래는 어른들이 봤었을 때 이분은 기술 손으로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손으로 작업하고 이런 기술을 익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손기술이 없냐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날카로운 걸 쥘 손은 아니에요. 날카로운 걸 쥘 손은 아니라는 거는 칼이라든지 그러니까 요리라든지 지금 그쪽 약간 그런 거 어떡해 엄청 힘들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약간 급식 쪽인데 배송을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바쁘고 나면 칼로 이제 같이 좀 썰어주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뭐 이번에 전혀 관계 없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인데. 뭔가 뭐 갑자기 뭐 칼도 자기 걸 사고 싶다면서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막 너가 지금 그럴 때냐 이러고. 안 될 텐데. 흥미는 가져도 절대로 그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자동차 이런 차라리 그런 기술 그쪽이 훨씬 더 좋겠는데. 좋아요. 그래서 손재주가 없잖아고 물어본 이유가. 날카로운 거를 쥐고 움직이라는 그 손이 아니라 뭐 만들고 정비하고 만약에 이런 기술과 관련된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부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차라리 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더 낫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정비업체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맞아요. 쪽으로만 잘 움직여서 해도 이분이 참 좋아할 텐데 그리고 그쪽으로는 또 맞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맞아요.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날카로운 거를 줄만한 손은 절대로 아니에요. 힘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쪽으로는 재주가 없거든. 맞아. 그쪽으로는 재주가 없어요. 둘이 잘 맞아요? 안 맞다 그러면 뭐 갈라설 거야? 그건 아니죠. 궁금했어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나이를 떠나서 본인이 품고 가야 돼요. 그죠? 본인이 품고 가야 돼. 정말로 다행인 건 뭐가 있냐면은 여기도 고집이 굉장히 세요. 네네. 고집 엄청 세요. 근데 본인은 더 세요. 이해가 되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고집이 세다 그래도 본인이 확 움켜쥘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인이 고쳐야 될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 할머니가. 본인은 사람을 궁지로 좀 몰아요. 네 맞아요. 응? 본인은. 근데 그게 신랑한테도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느다 막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했다 막 몰아가는 건 아닌데 본인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추궁은 무조건 가야 돼요. 왜? 맞아요. 결단을 내야 되니까. 내가 너랑 살든 안 살든을 떠나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금 꼭지가 돌았고 눈이 돌았으니까 넌 이건 해야 돼 라고 해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지 마요. 그것만 조심해요. 많이 노력을 하고 근데 이게 자꾸 마음이 안 되죠. 자꾸 이렇게 올라오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화병나서. 그게 이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마다 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려서 그런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지금 신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움직여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대주님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인이 좀 고쳐라 지금 이러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만 잘 고치고 간다 그러면 둘은 정말 누나처럼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지만 이제 당연히 가족이지만 누나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둘이서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 맞아요. 아, 지금. 그것도 중요하거든. 맞아요. 그 울타리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울타리가 둘이 맞아.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거든. 아이가 언제쯤 보이나요? 보이진 않나요? 아이가 들어와도 본인이 지금 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문제를 떠나서 네. 지금 본인 뭐 건강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네. 지금은 아이가 들어도 이상하게 자꾸만 피가 먼저 비쳐요. 그렇다는 거는 유산이 될 수 있는 아, 상황이 먼저 보여요. 네. 본인 지금 아래를 놓고 보셨을 때 약해요.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네. 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도 걱정이고 아이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아이를 갖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분 아이 맞아요. 맞죠? 네. 응, 아이가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아직 남아있어요. 아...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아, 네네네. 피가 먼저 비친다고. 네네. 그래서 건강을 먼저 챙기고 먼저 좀 내 건강을 챙겨야 본인도 네. 품을 수가 있고 아이도 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건강을 먼저 챙겨요. 아이는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요. 아, 네. 그러려고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나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얼마 됐다고 일곱 전에는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업자나 시댁 쪽에서는 아들 하나 있거든요. 누나 둘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바라시진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걱정? 혼자 미리 걱정하는 거죠. 정말.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이를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이를 가져도 본인이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네. 내 건강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는 아,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 직장도 지금 있는 것도 자 내가 볼 때는 내가 돈을 모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한다 그러면은 둘은 때려주기도 못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저질러고 빚 갚는다 생각하고 가는 것밖에는 없어. 아, 그러면은 본인은 악착같이 하거든. 빚지는 건 싫어서. 맞아요. 그래야 악착같이 하거든.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뭔가를 이뤄도 이뤄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커지는 100%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 집도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은 두지 마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 그래요? 괜찮으니까. 문제 들어왔어. 겁낼 필요 없어. 그렇죠? 돈 좀 벌까요? 그럼요. 벌어요. 걱정하지 마요. 근데 네. 본인이 한 가지만 더 주시면 한다라고 하면은 네. 엉덩이가 한번 붙으면 떼지지가 않아.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엉덩이가 한번 붙으면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네. 그러지 마요.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돈 벌어요. 맞아. 무슨 얘긴지 알죠? 맞아요. 지금 보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한 자리에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서 손 뻗으면은 이게 단데 그것밖에 너는 신경 안 쓰잖아 지금 그러시거든. 내가 부지런해야 돈은 벌어요. 본인은 어쩔 수가 없어. 사주가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이 뛰어댕기고 많이 부산스럽게 움직여야 거기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워라 내어라 손님이야 와라 이러면은 돈 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활동을 해야지 본인은 가능한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 본인 네. 그리고 만들고 붙이고 막 꾸미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본인이 네. 그래서 직업 선택은 정말 잘했어요 네. 잘했고 또 한 가지가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를 하고서 본인만의 거를 만들고 간다 그러면은 네. 분명하게 돈은 벌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라 지금 그래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몇 년을 다 더 할 수 있어요?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러고 침침하고 그러니까 아, 10년이나 더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충분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그 시댁 큰형님이 있는데 시집을 아직을 안 가셨어요. 36인데 몇 살이요? 36이래요. 근데 시집을 안 가셨어요. 갈 수 있을까요? 좀 너무 힘드네요. 결혼 한번 넘겼는데?
그래요? 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한번 넘겼는데 이분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서 한번 넘겼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얘기 들은 건 없는데 무슨 뭐 사귀고 이런 거는 잘 몰랐고 근데 지금 아무리 뭐 해도 이분이 사람한테 대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모르지. 근데 답답한 거는 이제 남동생 장가 갈 때 집에서 조금 받아서 갔는데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형님 입장에서는 내 동생이고 좀 많이 꼬은 것 같긴 해요. 저랑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내 부모한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이래저래 조금 그래서 아 차라리 빨리 가시면은 좀 이 마음을 알아주실 텐데 답답한 그게 약간 있어서 혹시나. 이거는 본인이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지금 상황에 그쵸?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고 그쵸? 운이 있어야 가는 건데 다 없잖아 그리고 본인이 다 몰라서 하는 거지 이분 만나던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고 근래가 아니라 조금 됐어요 조금 됐는데 연애를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신 것 같아 봤었을 때는 네네네. 그때 연애를 했었던 사람이 분명하게 있어요 있고 사람한테도 본인이 되었던 것도 있고 나름 상처를 받은 거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좀 접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한테 뭐 내 마음 알라고 뭐 시집 가세요 하고 그건 아니고요. 없잖아. 아니 그건 안타까운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것만 다는 아니죠. 안타까우니까. 내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시댁도 걱정이고 내 집도 걱정이고 모든 상황이 다 걱정이고 일단은 다 필요 없고 본인이 일단 잘 살아야 내 가족도 챙길 수 있고 내 시댁도 맞아요. 챙길 수 있고 그래요. 네네. 근데 지금 본인은 솔직히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오지랖도 굉장히 넓어 본인이. 세상만사에 다 관심이 많아. 네. 관심이 많고 하는 것까지도 좋고 다 괜찮은데 문제는 너부터가 잘 살아야 주변도 살피고 갈 수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맞아요. 다 나처럼 살 수는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는 시선도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본인도 분명하게 운은 들어온 게 있으니까 운 들어왔을 때 노 저으면 돼. 다만 지금은 좀 빡빡하고 힘들 거고 서른셋부터 준비해서 넷 다섯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좋은 일도 분명하게 있을 거니까 괜찮아요. 네. 그리고 30대 후반에 딱 하나 조심해. 너도 조심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본인한테 마냥 좋아서 잘해주는 경우는 없어. 이해가 가죠? 네, 네. 이유 없이 다가와서 그러는 경우는 없어. 근데 본인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 문제는. 근데 그거를 노리고 본인한테 잘못하다가는 크게 한번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 절대로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네네. 누가 뭐 좋다고 이거 사서 뭐 돈 벌어봐요 이런 거 듣지 마요 네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본인 굉장히 크게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네. 돈 잃고 사람 잃고 본인 또 나까지도 흔들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0대 후반에 분명하게 들어오니까 그거는 꼭 조심하라고 네네. 친구랑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같이 못 살잖아 네. 그쵸? 네. 남자랑 사는 거는 뭐 내 거니까 쥐고 흔들고 뒤집어 씌우고 뭐 싸우고 뭘 해도 살기는 하지만 친구랑은 힘들단 말이야. 그치? 네네. 근데 한 가지 더. 친구랑 사업도 신중해야 돼. 네네. 내가 볼 때는 30대 후반에 본인한테 한번 그 시련이 딱 한이 다가올 것 같거든. 그래서 항상 동업. 그 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조심하시라고 네네네. 아시겠죠? 그것만 명심을 하면 괜찮아 음모 서른아홉이죠? 아 서른일곱 여덟 요 시기를 얘기를 해요 아 서른일곱 여덟 그때부터 꼭 조심을 하라고 네네. 그리고 넘어가면은 또 괜찮아지니까 네네. 그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키지 마세요 네네. 사업 운세 없어요 네네. 그리고 본인하고 살고 있는 거에서 아까 말했던 것만 딱 고치고 하면은 괜찮아 네네. 운 들어왔으니까 운 들어왔을 때 땡겨 받는 것도 좋아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네네. 본인은 질러야 돈 벌어 아 그래요? 질러야 어쩔 수 없어 질러야 돈 벌고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해야지라고 한다 그래서 본인 주머니에 그 돈이 쌓여? 안 쌓여 조금 쌓이면 나가기 바빠 죽겠는데 뭔 돈을 벌어서 뭘 할 생각을 해 질러고 갚아 그냥 그게 본인한테 맞아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돈 벌어 차라리 질러놓고 이거 갖고 내거 하자 하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좋아요
그 대신에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벌려놓고 내가 수습해서 내 거를 만드는 거는 해. 네네. 대신에 누구한테 돈 주고 야 내 돈 좀 불려봐 절대 안 돼. 아 네네네. 그거 이제 확실하게 안 믿겠네. 안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왔죠. 딱 그렇게만 하고 가시면 돼요. 네. 아버지 몇 년생이에요? 아 저희 아버지 잠시만요. 61년 6월 11일이요. 61년 6월 11일. 근데 제 동생이 그 밑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네, 근데 남, 그 동생하고 동생 남자친구하고 헤어하거든요. 근데 헤어? 네. 근데 이 가게가 계속 가야 되나 지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도 거기 들어와서 해볼 생각 없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빠랑 많이 충돌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동생도 이게 맞을까요? 그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도 이렇게 같이 이게 셋이 합이 맞나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동생이 몇 년생이에요? 93년 5월 6일생이요. 남자애는요? 91년 6월 19일이요. 다 음력이에요. 6월 19일? 네네네. 운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어떡해. 어떡하니, 어떡하니.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아버지 삼재, 동생 삼재, 남자애도 올해 없고. 야, 운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한 명도 없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그냥 야. 가게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여, 아버지가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게 따로 있으셔서 거기서 벌어갖고 약간 메꾸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야, 이거는 정리를 해도 해야 되겠는데? 그죠? 이거 그냥 차라리 지금 그랬거든요. 지금 하는 자리에도 너무 막 크고 사실은 좀 작은 데로 옮겨서 아이고, 그냥 야. 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고집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말을 또 안 들어요. 한 길을 닫고 계세요 항상. 듣는 척 하는데 안 들으세요. 엄마는 그냥 아예 그냥 이제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차라리 딴 데를 해야 되나. 이거 같이 셋이 가면 이건 아니죠? 운세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저도. 근데 아버지 이거 문서 절대로 이 동생한테 넘기면 안 돼요. 어, 지금 일단은 동생 명의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 이게 왜냐면은 그게 업종 자체가 동생 명의로 해야 그게 낼 수가 있으니까. 큰일 났다. 아, 아니구나. 어떡하냐. 큰일 났네. 언제 한 거예요? 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1년 좀 넘었거든요. 1년 정도? 1년 넘었어요. 이거 건물이 네네. 혹시 1, 2층을 다 써요? 아니요. 2층만 쓰고 있어요. 1층은 뭐예요? 문구 같은 거 팔아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들어오지? 좀 커요. 거기가 50평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둘이서 그렇게 앉아갖고 손님도 없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 이거는 가게를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걸 진작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그쵸? 게 맞아. 그리고 터도 잘못 들어갔어. 나는 여기 이상하다. 난 1, 2층을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 왜 1, 2층이 같이 비치는지 모르겠어. 글쎄요. 거기 그냥 주차를 해서 그런가? 여기는 지금 놓고 봤었을 때 아빠랑 이제 있는 곳은 위인데 왜 나는 밑에가 같이 이렇게 비쳤는지는 모르겠고 뭐 가게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이 자리는 앉아서 있어도 별 볼 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네네. 일단은 층이 위에면은 일단 안 맞는 것도 당연해요. 네네. 밑에 있어도 문 열고 바로 들어가서 미용실여도 힘든데 지금 상황에 거기까지 누가 올라가겠냐고 내가 볼 땐 입구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 가게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일단은 셋 다 운세는 없어요. 아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서 좀 빼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생각도 있거든요. 얘네 둘이 연애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남자애가 결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본인도 나 돈을 모으고 싶은데 근데 돈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야 이게 되는데 뭔가 좀 내려놔야 이 친구들도 그냥 차라리 맘 편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든 안 돼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여기서 본인까지 들어가면 더 안 되지. 어? 접긴 할까요, 아버지가? 여기 고집이에요? 이 황소 고집에?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